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별별 기자단 스케치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1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인권영화 프로젝트 10년의 기록을 다시 보기 위해 씬의 21 이주현 전편집장 이다혜 기자와 함께 북토크 시간을 가졌는데요. 인권위 내부에 들어오니 얼마 전 진행되었던 배리어프리 영화제 포스터도 있네요. 인권 관련 엽서도 준비되어 있고요. 인권위 11층에 위치한 인권도서관에서 북토크가 진행됐어요. 비교적 유명한 영화 매기와 4등도 인권위에서 제작한 영화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청년, 노인, 학생 인권과 고독사 등을 다룬 영화 10편을 씬의 21 기자 두 분의 말과 글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는 책에 사인을 받는 시간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계층을 다룬 영화를 주고 이렇게 다채로운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감탄스럽게 느껴지던 총총꽃꽃. 스케치팀은 힘을 낼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좋았어요. 아이돌이 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작품이었거든요. 영화 10편을 다 보실 시간이 없다면 총총꽃꽃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스케치팀이었습니다.